역시 범인은 오윤희가 맞아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반 이상이 17화에 그대로 등장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민설화 사건 이후에 오윤희 이야기로 17화를 풀어낸 것 또한 예상과 다르지 않았네요. 이번 17화도 너무 후루룩 지나간 시간 도둑 회차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지옥주에 진입했지만 너무 궁금한 18화에 대해선 살펴봐야겠죠. 로건에게 향하는 심수련, 결혼 반지를 빼는 심수련, 로건에게 안기는 심수련, 같이 미국으로 가요. 나 당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말한 로건인데요. 예고편을 보면 누가 봐도 심수련에게 한 말로 보이죠. 로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믿지 말라 말했던 로건인데 심수련과 러브러브가 된다? 갑작스러운 로건 수련 라인에 이건 또 뭐지? 일주일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상상도 못한 전개를 예고한다고?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데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이걸 믿어야 하는 건지 편집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애매하기도 한데 오윤희, 주단태 또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설마 로건, 수련과 또 다른 2대2 구도를 만들려는 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기대하게끔 만들기도 하네요. 로건과 심수련, 그들에겐 민설아라는 연결고리가 있죠. 민설아의 오빠 로건, 민설아의 엄마 심수련. 사실 그 둘이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정확히 남이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또 이상하고 뭐 그러네요. 주단태를 만나러 가는 듯한 오윤희, 죄책감 가질 거 없어. 아주 신나 보이는 주단태.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날 이용해봐요 라고 말하는 오윤희가 나왔는데요. 앞장면과 같은 옷과 귀걸이를 봐서는 주단태와의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단태에게 접근하는 오윤희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마도 진짜로 주단태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오윤희일 것 같진 않은데 심수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주단태에게 접근이라 사실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한 로나를 위해 피아노를 쳤던 오윤희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나왔던 오윤희의 나레이션, 로나의 노래는 내가 들은 것 중 최고였다. 그리고 바로 걸려오는 심수련의 전화. 하지만 받지 않았던 오윤희죠. 저는 이 장면이 로나의 앞길을 위해 심수련을 배신할 것 같은 오윤희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전개가 있죠. 그날의 기억을 찾고 자신이 범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오윤희이기 때문에 어차피 심수련과의 마지막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딸 로나를 위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주단태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와 버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주단태의 집을 둘러보던 오윤희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집보다 몇 배는 넓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주단태의 집안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름다워 라고 말하며 감탄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로나를 최고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오윤희로 생각해보면 주단태의 집안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오윤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지 예상이 되죠. 점점 더 주단태의 옆자리에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이는 오윤희로 보이는데 또 다른 장면에선 민설아를 밀어 떨어뜨렸던 장면과 비슷해 보이는 상황으로 심수련을 떨어뜨려 버릴까 고민하는 듯 보이는 오윤희의 모습도 나왔죠. 아마 밀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다가 어깨만 툭 치며 언니 나 왔어, 언니 먼저 와 있었네 정도로 넘어갈 것 같은 장면이지만 민설아의 엄마가 수련인 걸 알게 된 장면을 시작으로 점점 수련을 멀리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던 오윤희, 그리고 마지막 그 피아노 장면까지, 그리고 또 예고편에선 흑화된 것만 같은 오윤희만 보여주고 있으니 오윤희가 로나의 미래를 위해 심수련을 배신하고 정말 주단태를 이용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게 정말 진짜일 것 같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인물 관계도를 보면 유일하게 100층에 소개된 인물들이 주단태 가족과 오윤희 가족인데요. 이상하죠?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예상되는데요. 마치 한 가족이 되어버릴 것 같은 구조로 보이는데 이들 6명이 하하호호 다같이 즐겁게 살아봅시다는 절대 아닐 것 같죠. 주단태의 옆자리를 노리는 오윤희라면
로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어진 오윤이라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라는 딱 하나의 오점을 가진 오윤이라면, 딸을 죽인 범인을 찾고 있는 심수련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오윤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층의 자리에 오윤이 가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보다 보니 오윤이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 심수련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오윤이이긴 하지만 정말 심수련을 해칠 것 같진 않죠.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오윤이가 심수련을 해치는 결말로 간다면 집안의 작가님 사진 액자로 걸겠습니다. 천서진이 남자를 너무 믿지 말라 말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오윤이에게 한 말로 보이죠. 남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한 거 보면 이미 주단태화는 끝났고 오윤희에게로 넘어간 상황에서의 천서진의 말로 들리는데 도대체 18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주단태를 사이에 두고 벌어질 오윤희와 천서진의 대결 역시 두통 유발 예약입니다. 어찌됐든 오윤희는 주단태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다 보니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주단태에게 접근하기 위해 심수련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게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것 외에도 나비 문신. 도대체 나비 문신을 한 여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석훈이 석경의 친모로 굳이 뒷모습인 사진으로 등장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 밖에도 16, 17화를 통해 궁금증이 생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예상해 리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뇌피셜들도 뽑아보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남은 일주일이 조금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상상력 가득 담긴 여러분의 뇌피셜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